3. 르우벤의 최후. 르우벤은 레아가 기쁨과 감격 속에 낳은 첫 아들로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요, 야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할 때 그렇게 자랑스럽고 늠름하기만 하던 르우벤에게 장자 구실을 못한 녀석이라며 장자의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하였습니다. 열두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은 신기할인 만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축복 가운데 장자였던 르우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기 이전에 르우벤에 대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 점점 쇠퇴해가는 그들이 아주 사라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종족을 보존시켜달라는 마지막 긍휼을 호소하는 탄원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말씀,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표준 새번역,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생활 말미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한 시기로 발생한 고라당의 반역 때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르우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역에 대한 대가로 작당을 했던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과 그 가족들, 고라에 속한 사람, 그 물건까지 땅이 입을 벌려 삼켰습니다. 그리고 분양하던 250인은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고라당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처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는 상황에서 철없는 백성은 이를 보고 통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는 심각한 참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르우벤 지파가 제2차 군인 계수에서 제1차 군인 계수 때보다 2,770명이나 감소한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소멸되지 않고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져 현재보다 더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타깝게 기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르우벤 지파의 육체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풍부한 목초지를 발견한 두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유난히 가축대가 많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뒷전이고 다른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얻으려고 모세에게 그 땅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기업 분배는 엄연히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 눈에 좋은 땅을 요청한 것은 모세의 노를 격발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여기 두 지파의 완악한 요청을 38년 전 가데스에서 악평했던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에 비기면서 두 지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광야에 내버려지게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르우벤의 후손들도 그 조상 르우벤과 같이 영적인 축복에는 무관심하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앞다투어 첫째가 되려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육신의 쾌락과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한 자들은 르우벤처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4. 요셉과 믿음에 대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기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로서 이것은 장자권,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요셉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4대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요셉이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증거들. 1.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야곱과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특별히 생각하사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입니다. 또한 라헬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힘겨웠던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내 아내라고 하였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여기 사랑하여는 히브리어 아합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완료시제로 쓰여 한 번만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뜻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볼 때는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장자만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2. 사부나 바네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부나 바네아는 요셉의 애굽식 이름으로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그리고 그 이름의 소유자가 살리라입니다. 후대에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땅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지어준 이 이름은 그가 요셉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여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가 요셉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 대하여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요.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공개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왕의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 애굽의 전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권력층에 속하는 애굽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주어 요셉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에게 최고의 자리를 서슴없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으로 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은 이름 사부나 바네아, 생명을 부양한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탁하신 중대한 구속사적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가족 부양에 있듯이 요셉은 야곱 가족의 부양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생명의 부양자로서 만민 중에 장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시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점점 심해질수록 요셉에게로 가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만이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며 인류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유일한 양식이십니다. 기근 때에 요셉에게로 나와야만 살 수 있었듯이 세상 끝날에도 오직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처참한 기근의 때에 자기의 생명을 부양하고 영육간에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3.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서론으로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4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선진들이 담당했던 믿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은 비록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을 이어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믿음의 제4대에 해당하는 신앙의 인물이라는 성경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요셉이 믿음의 4대째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4.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맹세시키면서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f now I have found grace in thy sight 내가 너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으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기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믿음의 대를 이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할 때 요셉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창세기 49장 26절에서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도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 대하여 야곱과 비슷한 내용으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야곱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했고 모세는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여기 뛰어난 자와 구별한 자는 동일한 히브리어 나자르로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된 자,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시린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성경 NLT에서는 뛰어난 자를 프린스, 왕자라고 하였고 70인경에서는 다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구별된 자라고 함은 그가 형제들보다 훌륭하고 탁월하여 장자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뜻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이러한 축복은 실제 역사에서도 성취되어 훗날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던 때에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외적으로도 다른 지파들과 구별될 정도로 큰 민족과 큰 권능이 있는 지파로 성장하였습니다. 5. 요셉이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고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저녁 최후의 만찬석에서 배반자 가롯 유다의 발까지도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씻어주심으로 섬기는 자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자는 큰 자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그렇다면 참 장자는 바로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현재 거주지인 헤브론에서 약 100km 정도 멀리 떨어진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낼 때에도 어린 나이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봉양했으며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풍성한 재산을 주어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참 장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2.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역대상 기자는 다윗으로 말미암은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속 역사의 과정을 압축하여 족보로 기록하였습니다. 1장은 아담부터 노아, 아브람을 거쳐 야곱까지의 족보이고 2장은 야곱에서 다윗까지의 족보이며 3장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야곱의 열두 아들로 말미암은 열두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4장에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먼저 소개한 후에 5장에서 8장부터는 르우벤을 시작으로 그 남은 지파들의 족보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의하여 볼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족보에는 요셉을 장자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1.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않는다의 의미. 요셉이 르우벤이 받지 못한 장자권을 얻었다면 족보에도 요셉이 장자로 올라가고 요셉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유다가 장자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 넘어갔으나 족보에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장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 야곱이 노쇠하고 병들어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이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 야곱을 통해 축복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는데 그것은 언약의 전수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고 가나안 땅에서의 산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더 이상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다른 자식들처럼 자신의 친자식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은 요셉이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두 손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적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나라에서 애굽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애굽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언약적 뿌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로서는 최대 강대국이었고 더욱이 그들은 당시 애굽의 둘째 치리자인 총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이 애굽 총리의 후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에서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은 이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독립적인 두 지파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각각 독립된 지파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요셉은 한 지파로서 한 분깃을 받아야 하는데도 자신의 자리에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가서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장자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신 깊은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에서는 요셉이
두 분깃을 얻은 것은 야곱의 장자권이 그에게 승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자권은 본래 장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 장자인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의 간통 사건으로 또한 차남 시므온과 삼남 레위는 세겜 학살 사건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었다. 때문에 더 이상 장유의 서열에 의해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친아들로 삼아 요셉에게 두 몫을 주므로 요셉의 장자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모아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는데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장차 메시아가 오실 일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메시아가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로는 히브리어 샬라에서 유래했으며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실로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메시아가 오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요셉 지파를 통한 길입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는 표현은 번역상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부터는 히브리어로 미샴입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를 뜻하는 민과 거기 그때를 뜻하는 샴이 합성된 것으로 거기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 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를 요셉으로 보고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공동역,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와 동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자처럼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이광호 교수는 후자의 번역을 따른다면 요셉 지파를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게 될 홀을 가진 치리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 히브리어 번역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장에 얽혀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 본문을 상식적인 의도에 맞추어 번역하려는 시도를 피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를 요셉으로 해석할 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창세기 49장 10절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고 또 요셉 지파를 통해서도 와야 한다는 복잡하고 모순되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그를 요셉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속사적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혀 복잡할 것이 없는 아주 명료한 예언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은 장차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을 통해 오심으로 야곱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으로부터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은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유다지파를 혈통으로 통해서 오시지만 동시에 혈통을 초월하는 반차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두 목사는 그의 저서 구약 성경 인물 해석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메시아 예언을 한 바 있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고 메시아 예언을 중복했을까? 유다에 대한 예언은 혈통에 관한 예언으로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치리권을 부여한다는 뜻이며 요셉에 대한 예언은 그의 생애가 곧 메시아의 생애와 같기에 그 믿음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뜻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분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족보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족보에 없는 신비한 인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족보 없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 되심을 말씀하였고 이어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인격적 연합을 이루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장차 이루어질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두 가지의 길을 유다와 요셉을 통해 예언하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언들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